다음 작전 지령이 하달됐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상황은 앞서 보셨던 대로입니다. 램스키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났고 그 직후부터 트리노 씨와의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함선의 시스템과 미니휠을 동기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같은 아이디를 쓰는 휠오브 포춘처럼 원격으로 함선을 조종하는 식의 간섭은 불가능하겠지만 함내 CCTV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벌처스의 김도윤 사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 동기화가 완료되었군요. 램스키퍼로부터 내부의 영상들을 전송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끊겨 있군요. 폭발로 카메라가 부서진 걸까요? 그래도 10분 전까지는 기록되어 있군요. 녹화 영상을 앞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어머, 섭섭하게 말씀하시네요. 감시하느라 수고한다고 물 한 잔 드렸을 뿐인데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실 것 같아서 물에 제가 처방한 가루약을 타드렸지만요. 정확히는 저희 남편이 처방해준 약이었는데 원래는 커다란 알이었지만 먹기 좋으라고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나 봐요. 덕분에 목넘김이 많이 수월했을 테죠. 아마 자신이 언제 먹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 보여도 굉장히 귀한 약이니 영광으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오직 다섯 개뿐인. 이제는 딱 하나 남은 진짜 마스테마니까요. 아, 당신은 마스테마라고 하면 모르려나요? 쉽게 말해 복용한 사람을 차원종으로 바꿔주는 기생종의 이름이에요. 최근에는 플라이 타입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던데 확실히 지금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 이름도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안 돼. 내 몸이 그 괴물들처럼. 싫어. 아니야. 먹고 싶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살과 뼈를. 신선한 피를. 그만둬. 멈춰. 절대 가감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단한 정신력이군요. 인간으로서 경이로울 정도예요. 대부분의 사례들은 이성이 날아가 식탐부터 채우기 급급하던데. 혹시 제가 부활을 앞당기려고 한다실까요? 그때 첨가했던 촉진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참 흥미롭네요. 연구해보고 싶은 과제예요. 생각 같아선 이대로 경과의 추이를 지켜보고 싶지만. 아, 유감이네요. 남편과 만나기로 해서 말이죠. 늦지 않으려면 슬슬 구조정을 타고 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쯤에서 작별하도록 하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상적이었어요. 최민우 경정님.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어머니, 민희야, 송은이 경정님, 클로즈 열어. 뭐지? 함교 밖에서 뭔가가. 이 영상 끝났습니다. 맙소사, 대체 우리가 뭘 본 거죠? 요원님, 어서 오십시오.
램스키퍼의 함교예요. 트레이너 씨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안 돼. 저대로 가다가는 램스키퍼가 추락하고 있어요. 지상으로 서서히 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상 엔진은 작동하는 것 같지만 긴급 착륙 매뉴얼은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필 불시착하려는 장소가 거점밖에 적진 한복판이라니. 저래서야 착륙에 성공한다고 한들 함선원의 시민분들이 무사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클로저 여러분, 방금 본 영상으로 혼란스러우실 테죠. 다들 힘드시다는 거, 감당하기 벅차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건, 그럴 힘과 능력을 가진 건 오로지 여러분들 뿐이에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여느 때와 같은 자신들로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저 또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테니까요. 무사히 복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싸우기 싫지만 명령이라면 따를게요. 뭔가 잘못된 거죠? 최민우님이 그분이 그렇게 되셨을 리가. 최민우님, 동생분만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가신 건가요? 저희가 붙잡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랬는데. 레비야, 잘 들리나? 티나님? 무슨 일이시죠? 레비야, 네 성격은 잘 알고 있다. 네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예측이 가능해. 슬퍼하지 말란 말은 안 하겠다. 너에게 그건 무리일 테니까. 다만, 죄책감은 가지지 마라. 그걸 가져야 할 건 우리가 아니야. 최민우 경정을 그렇게 만든 악당들이지. 그러니 이제부터 그 악당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자. 네, 알겠어요. 그분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태어난서예요. 나를 깨워 용이 태어나. 타! 하! 램스키퍼가 추락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해서 불시착한 것 같지만 램스키퍼 쪽으로 차원종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서둘러 주십시오. 근처에 구조정으로 탈출한 시민들이 있으니까요.
시민들을 지켜야만 해요. 제가 가겠어요. 이것이 바깥 세계의 공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약자들의 냄새인가? 기대 이하로군. 저런 것들이 우리 군단의 숙적이라고. 무딘 이빨과 발투, 연약하고 쉽게 망가지는 몸뚱이. 경의를 표할 구석이라곤 한 군데도 없어. 아버지의 병사로 키울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아, 그래도 그 덩치 큰 인간은 괜찮았었지. 그대로 계속 결었더라면 좋은 승부가 되었을 텐데. 하지만 그조차도 결국 나약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약해 빠진 동족들을 구하겠답시고 전투 중에 등을 보였지. 그렇기에 지금 나를 찾아온 인간들이야. 강자의 냄새가 나는 너희들에게 묻고 싶구나. 너희 인류는 우리가 경의를 표할 가치가 있는가? 나는 파리왕의 피를 이어받은 마지막 자식, 무스카. 아버지께 도전할 자격이 있는 강적을 선별해내겠노라. 제가 받는 패지 마라. 이것이 나의 별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젠 못 참겠다. 야! 왜 뚫어요? 죄송해요. 하! 만약에 더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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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즐겁구나. 왜 뚫어요? 하! 즐겁구나. 파! 받아라! 얍! 이것이 나의 별이에요! 경제력은 뛰어나지만 강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군. 결국 가치 없는 약자에 불과한가. 아버지의 병사들의 피할 바가 못 돼. 이 목소리는 채민우님이시잖아요. 채민우님, 저예요. 레비아예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채민우라. 한때 내 숙주였던 자를 말하는 건가? 그는 나로 인해 죽어버린 약자였지. 그리고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들도 약자임이 분명하다. 약자야, 내 톱니에 찢어 발겨져라! 차원종의 체내에서 고위상력 방출이 확인됨. 요원님, 어서 후퇴하십시오.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다음 지시를 내려주세요. 문제가 생겼나요?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어우, 놀래라.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추락한 램스 키퍼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차원종이 튀어나와서 대체 그 차원종은 뭐였을까요? 플라이 타입 같으면서도 그보다 더 상위 개체 같았는데, 거기다 함선 내부에서 나왔던 것도 이상했어요. 다른 플라이 타입들은 외부에서 침입하기도 전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는 물러갔으니까 괜찮은 거겠죠.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제때 달려가 주신 덕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손님?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게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셔서. 별일 아니시라면 됐고요. 확실히 표정이 밝을 상황이 아니긴 하죠. 어쨌든 그 차원종을 따라 다른 차원종들도 물러갔다고 해요. 이로써 한동안은 구호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테죠. 그러는 동안 저도 램스키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요. 물론 수리는 불가능할 거예요. 워낙 크게 대파된 데다 연식도 오래되어서. 또 그럴 만한 설비와 인력도 이곳에 없잖아요. 지금으로선 엔진과 AI를 건지는 정도가 고작일 거예요. 네, 그래요. 많이들 아쉬우시겠지만 램스키퍼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음? 문제가 생겼나요?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차원 전쟁이 한창이었을 무렵, 생체 전함형 차원종 포르네우스의 등장으로 인류는 지상에 이어 상공의 제어권까지 빼앗기게 됐죠. 이에 인류는 당시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위상변환 엔진으로 부유하는 공중전함을 건조해냈어요. 그중 시작기로서 가장 많은 활약을 했던 것이 차원계 대응 특수부대 울프팩팀이 타고 다닌 화이트팽. 그리고 그 화이트팽의 후계기로 신서울 사태 이후 재건조된 게 램스키퍼였죠. 휠 오브 포춘이나 리버스 휠 같은 기동성 중시의 비행정과는 설계 사상이 달라서 얼핏 보기에는 낙후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고 현세대 부품과 호환이 용이한 편이죠. 본격 전투를 상정한 만큼 보다 많은 무장이 탑재된 데다가 장갑도 두텁고요. 하지만 이 이상의 운용은 한계인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폭파되고 불시착되기를 반복했으니 이쯤 되면 멀쩡하던 것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번 사고가 아니었어도 오래가지는 못했을 테죠.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이 함선의 최후가 더 딱하게 여겨지는 것은 기껏 깨워놓고 고생만 시키다 보낸 것 같아서 기술자로서 미안하고 면목이 없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부회자인 제가 이럴 정도인데 검은 양 팀과 늑대계 팀분들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램스키퍼는 그동안 정들었던 보금자리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죄송해요. 좀 감상적이 되고 말았네요. 추락하는 와중에도 배가 혼신을 다해 승객들을 지켜줬다 생각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램스키퍼에 탔던 시민분들은 모두 무사해요. 함선의 비상탈출 포트가 제대로 작동해준 덕분이죠. 물론 포트가 사출되는 동안 차원종들이 습격해오면 끝장이었을 테지만 이를 위해 끝까지 남아계신 한 분이 있었죠. 대피가 완료될 때까지 함교를 지켜주셨던 함장님이요. 그분은 지금 구호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더 늦기 전에 어서 찾아가 뵙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한동안 얘기를 나눌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 멋진 거래였군요.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준비는 됐습니다. 다들 복귀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오셨는데 반겨드리지도 못하고. 곧장 구호소에 오신 걸 보아하니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군요. 네, 트레이너 씨의 부상이 심각합니다. 전신 화상에 기도 열상, 일산화탄소 중독, 거기다 다수의 골절과 근육 파열, 장기 손상까지. 항선의 추락에 휩쓸렸으니 무리도 아니죠. 그나마 그분이라 이 정도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죽었을 겁니다. 문제는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건데, 보다시피 현재 이곳에는 제대로 된 설비도 의료진도 없죠. 허유미 경감님이 응급처치는 해놓으셨지만 나머지는 위상능력자의 자연치유에 기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불가능할 것 같군요. 방금까지는 깨어있으셔서 저와 말도 주고받았는데. 예?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시민분들의 안부부터 물으셨습니다. 탈출 포트에 타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또 다친 사람은 없는지.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일단 포트에 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다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는군요. 트레이너 씨도 여러분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포트에 타지 않은 두 사람, 메리 셀리 호프만과 최민우 경정님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였죠. 전자는 미리 포트를 타고 빠져나갔고, 후자는 애당초 포트를 타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전자는 함선을 폭파한 범인이었고, 후자는 그 폭발을 일으킨 수단이 되고 말았죠. 정말이지, 인정하고 싶지 않군요. 그래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우 경장님의 죽음을, 그리고 그분이 변이했다는 것을요. 플라이타입의 고위급 차원종 무스카, 이후로 그 개체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모두 각오를 다져주십시오. 상대는 트레이너 씨마저 허를 찔린 강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스테마 고유의 특성상 내부 차원의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테죠. 그러니 다음번에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싸워주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소중한 동료들을 위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 누구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무사히 복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케어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구조되었을 때 잠시 얼굴만 봤었죠. 그 이후론 저도 여러분도 바빠서 경황이 없었고요. 그나저나 제리한테서 들었어요. 최민우 경정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를요. 솔직히 방금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뭔가 현실 같지도 않고 딴 세상에서 일어난 일 같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피부에 확 와닿네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그 경찰분은 이제. 하필이면 그분이라니. 그분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피님, 손에서 피가 나요. 그 이상 세게 주먹을 쥐지 마세요. 심정은 이해가 간다. 팀 내에서 냉정한 편이라고 자부하던 나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지는군. 이 열기는 어떤 냉각 장치로도 식힐 수 없을 것 같다.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최민우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들고요. 안 좋은 분노의 감정이요.
레비아가 보기에는 많이 이른 장면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안 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의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당신이 그 감정을 터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나 같은 못된 어른한테 맡겨요. 정 분을 참지 못하겠으면 저기 있는 벽이라도 주먹으로 치세요. 아까 전에 나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안 돼요. 벽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최민우 경정님도 그랬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갚아야 할 빚이 많았는데 하나도 갚지 못했군요. 메리 셀리 브리지스톤. 그 이름 기억해두겠어요. 반드시 당신은 내 손으로. 침착해라, 하피. 전에 없이 흥분하고 있군. 그보다도 바이올렛이 돌아왔다. 트레이너의 용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자. 바이올렛님, 트레이너님의 상태는요? 대단히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태로 살아계시다는 게 놀라... 하지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저도 들어가서 트레이너님의 상태를 보면 안 될까요? 의료진이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어요. 저도 병실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안의 상황을 본 게 고작이에요. 그마저도 용태가 안 좋아져서 쫓겨났고요. 트레이너님. 걱정 마라, 레비아. 트레이너는 돌아온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임무에 매진하자. 그는 이런 곳에서 죽을 남자가 아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일어나실 거예요. 이렇게 약한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목소리는 깨어났어. 깨어나셨군요, 유정 언니. 오랜만이야, 캐럴.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클로저.